제품군 중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DOL이 처음으로 장착된 모델인데 소니의 DOL 이후에 뭐 메가 베이스라든지 아이와의 DSL 이렇게 좀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1986년도 네. 아마 소니 하이파이 제품에 채용된 이후에 워크맨은 이때 처음으로 채용됐습니다. 네, 부도카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실내 경기장, 올림픽 종계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도 경기장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무도관으로 사용하거나 아티스트들이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최초의 모델 그 패키지에는 헤드폰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 DRS100이라는 모델로 부도칸 로고가 찍혀서 있었는데 뭐 소리는 뭐 청취자들이 좋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만듦새는 조금은 전체적인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버튼은 네. 대감기, 빨리감기, 플레이 그리고 스톱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터리 네. LED고요. 그리고 DOL, 온오프 출시 가격은 79,800원 정도인데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고급 오디오 애호가를 위한 타겟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현재는 이베이에서는 고장품들도 9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상태가 좋으면 100에서 150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Best us and soon you'll be home.